반갑습니다. 네. 예, 아유, 진짜 요즘에 메르스 때문에 취소되는 행사가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많이 취소가 되고 해서 저도 뭐 강연을 그래도 좀 비교적 자주 다니는 편인데 오늘도 취소되지 않나 했더니 그래도 이렇게 진짜 메르스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같이 뭐 길지 않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지금 지구가 환경 문제,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뭐 굉장히 많은 환경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또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두 가지라고 저는 크게 보면 아주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꼽는다면 이제 하나는 기후변화고 하나는 원전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대한민국에 사는 시민이라면 아마 피해갈 수 없는 문제고요. 최근에 이제 메르스 때문에 많이 묻혔긴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뭐 비가 조금 와가지고 좀 나아지긴 합니다만 가뭄이 아주 심했던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처갓집이 경상북도 문경 점촌인데요. 사실 점촌은 그동안 크게 가뭄이나 물 부족 같은 걸 겪지 않고 살았던 가보면 늘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참 살기 좋은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아주 극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아주 드물게. 그래서 거의 농작물이 밭에서 키운 농작물들은 잘 자라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뭐 점촌만 그런 게 아니라 경북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가뭄을 겪었습니다. 가뭄을 겪었는데 그걸 겪으면서 이제 농민들이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농민들이 야 이거 말로만 뭐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랬는데 야 이거 정말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농민들이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지구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타이타닉 현실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지구에 살아가는 우리 인류가 일종의 타이타닉호라는 배를 탄 승객 같은 존재다. 현재 보면 타이타닉호라는 배는 한 100년 전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초호화 유람선이었는데 침몰을 했습니다.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빙산에 부딪히기 직전까지도 승객들은 몰랐죠.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가라앉을 운명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고 그 안에서 뭐 파티도 하고 잘 지내고 있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순식간에 배가 침몰했고 그게 영화로도 나왔죠.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은 세계 해양사고 역사상 우리도 뭐 세월호 같은 아주 참사를 겪었지만 어쨌든 타이타닉호는 세계 해양사고 역사상 뭐 가장 유명한 사고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은 빙산에 부딪히는 순간까지 정말 이렇게 큰 배가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가장 좋다고 하는 초호화 유람선이 그렇게 침몰할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지구 환경 문제를 얘기할 때는 마치 지금 지구에 사는 인류가 타이타닉호를 탄 승객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타이타닉 현실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지금 막 그 여객선에 탄 승객들처럼 뭐 즐기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지구의 운명은 이 타이타닉호라는 배처럼 침몰할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그걸 전혀 현실이라고 지금은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그걸 이제 타이타닉 현실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지구 상황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5년에 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2025년, 10년 후에 제 이야기를 한번 더듬어 보신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었구나, 과장이 아니었구나라는 건 저는 아마 알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장면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행을 했던, 인기를 끌었던 외국 영화죠.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천만 명이 이상이 봤습니다. 천만 명 이상이 봤는데 참 신기한 거는 천만 명 이상이 봤는데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타이타닉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는 배경이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진 미국. 미국이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데요. 영화를 보면 이제 뭐 막 모래 폭풍 같은 게 우리가 뭐 황사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만 모래 폭풍 같은 게 막 불어닥치고 밀 농사가 안 돼가지고 옥수수를 심는데 옥수수도 나중에는 못 심게 되고 사람들이 막 아프고 병에 걸리고 이런 장면들이 영화의 배경으로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이 이제 잘생겼죠. 이 사람이 우주비행사고 딸입니다. 아빠고 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지구에서
자기 딸을 비롯한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이 우주 비행사라서 우주로 가가지고 지구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는 별을 찾아서 이주를 시킨다는 게 이 영화의 스토리죠. 줄거리입니다. 줄거리인데 뭐 이게 가능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은 이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이 많고 자기가 알고 있는 과학적 자료들을 조사해가지고 지구의 미래를 나름대로 예측해서 그려본 겁니다. 그려봤고. 근데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 병 걸려서 다 뭐 아프고 그게 영화의 결론이면 아무도 영화를 안 보겠죠. 그죠? 예. 그렇게 영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화 감독이. 그래서 이제 무슨 상대성 이론도 나오고 뭐 우주 비행사를 등장시켜서 인류를 이주를 시킨다. 이게 이제 영화의 스토리가 되는 건데 사실은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이런 농사가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이미 이제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만 농사가 안 되고 물이 부족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농촌 지역을 많이 다니는데요. 요번에는 정말 지하수를 퍼가지고 지하수를 끌어올려서라도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지하수조차도 고갈돼가지고 모내기하는 물을 못 대가지고 애를 먹었던 농촌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한민국만 그렇냐?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 전에 MBC에서 기후의 반란이라고 하는 3부작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시청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뭐 3%도 안 되더라고요, 시청률이 보니까. 근데 그 기후의 반란을 보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아주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게 나오는데 거의 이 영화에 나오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멀쩡한 땅이 거의 사막처럼 농사가 안 돼가지고 다 그냥 흙이 부서지고 사막화되어가는 과정들이 아주 그냥 사실 그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물 때문에 사람들끼리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그걸 이제 요즘 과학자들은 메가 가뭄이라고 부릅니다. 메가 가뭄, 대가뭄인데요. 이런 식의 가뭄이 10년 이상 이어지는 걸 메가 가뭄이라고 하는데 그 메가 가뭄이 아마 현실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가뭄이 뭐 하고 우리나라 농촌에서 가뭄이 좀 심하다고 한들 뭐 그게 무슨 큰 문제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계적인 곡창지대, 뭐 미국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미국 중서부도 그렇고 또는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밀이나 이런 밀 생산의 곡창지대에서 가뭄 때문에 농사에 차질이 생기면 그게 세계적인 식량 가격 폭등이나 식량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 징조들을 몇 번 겪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러시아에서 몇 년 전에 러시아에서 큰 가뭄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가 밀 수출국인데 밀을 수출을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고 전 세계 가난한 나라들은 전부 그냥 식량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몇 년 전의 일인데 사실은 이런 가뭄이 심해지고 뭐 홍수가 심해지고 물이 부족해지고 농사가 잘 안 되고 이게 먼 나라의 일이 아니라 그거는 곧 우리가 먹는 거의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사실은 기후변화 관련해서 네. 근데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가 이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도 그냥 뭐 일반 시민들 중에 기후변화는 뭐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상당히 뭐랄까 이제 영향력이 있는 집단에서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있어요. 특히 대기업과 관련된 곳들에서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근데 객관적인 사실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 건데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온실가스 때문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건 온실가스다. 온실가스, 6대 온실가스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하나 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옛날에는 300ppm을 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높아져가지고 지금 이게 390까지 나와 있지만 지금 400ppm을 넘어섰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냐? 이게 지구의 역사상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요. 300ppm을 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과학자들이 과거 지구의 이 대기 상태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을 때 지구의 역사상 300ppm을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950년대 300ppm을 넘어서서 이 수직 상승하고 있죠. 400ppm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과연 그러면 지구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냐. 그리고 이건 온실가스인데 온실가스는 당연히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후변화,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 때문에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지구의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걸 여전히 아직도 이런 상태인데도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마냥 우리가 그러면 부정하고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면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라는 건 결국에는 농사 문제가 되고요. 식량 문제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날씨 문제로 잘못 생각하세요. 기후변화는 날씨, 기후변화의 핵심은 날씨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를 어디서 담당하냐 하면 정부 부처 중에서도 기상청이 담당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상청이 담당하고 기상청이 보도자료를 냅니다. 대한민국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날씨가 더워지나 보다. 그냥 날씨가 변하나 보네. 뭐 제주도가 지금은 뭐 앞으로 제주도는 앞으로 아열대 지방이 되는구나. 뭐 이렇게 그냥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상의 문제, 기상청이 담당할 문제가 아니에요. 기후변화는.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 전체가 달라붙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식량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식량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이게 FAO라고 하는 세계식량농업기구입니다. 유엔 산하에 있는 FAO에서 발표하는 식량가격지수, 곡물가격지수를 보여주는데요. 식량가격지수는 사람이 먹는 거고요. 곡물가격지수는 동물이 먹는 거, 가축이 먹는 거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가격지수가 2005년 이전에는 100단위, 100대였는데 지금은 막 등락을 거듭하는데 한때는 뭐 거의 3배, 300까지 올라간다면 3배 가까이 올라갔던 적도 있고 지금은 이제 2배 정도 순에서 지금 있지만 이 세계 식량 가격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건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가격이 비싸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공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식량 공급에.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곡물의 양이라는 게 있고 그 곡물의 양을 조달해야 되는 것이 세계 농사, 농업이 조달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게 단지 가격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인 나라입니다. 위에는 북한이에요. 북한에서 우리가 식량 가져올 수 있습니까? 못 가져오잖아요. 그럼 바다를 통해서 우리는 식량을 수입해야 되는 나라예요. 근데 바다를 통한 식량 수입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지금 식량 문제뿐만 아니라 물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사실은 그동안 물 부족 국가 했지만 사실은 물을 아껴 쓰면 우리가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물을 아껴 쓰기만 한다면. 앞으로도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강수량이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지금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비가 오는 양이라는 게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은 아프리카 정도에서 지금 물 부족 때문에 뭐 아주 심각한 양상들이 벌어지지만 이게 훨씬 더 넓은 지역으로 번질 가능성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이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포지션이냐, 전 지구에서. 사실 대한민국은 산업화가 늦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늦게 공업화가 되고 산업화가 됐죠. 그러니까 옛날에 배출한, 역사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 양은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재는 뭐냐 하면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개국을 뽑았을 때 대한민국이 지금 7등까지 올라갔습니다. 7등. 그리고 이게 1990년이고 이게 100만 톤이거든요. 1990년에 2억 2,900만 톤 정도였는데 2010년에는 5억 6,300만 톤, 2배 이상으로 2.5배로 뛰었습니다. 2.5배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이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국가는 아닙니다. 우리는 옛날에 농업국가였으니까 1960년대까지. 근데 그 이후에 산업화가 되면서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너무 빨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나라들 중에 대한민국처럼 100% 이상 증가한 나라 한번 보시면 중국, 인도, 대한민국이에요. 이란. 예. 우리가 중국, 인도 수준으로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할 나라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인도는 인제서야 산업화가 돼가지고 인제 사람들이 막 자동차 타고 인제 막 고기 많이 먹고 전기 많이 쓰고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된 나라들이에요. 중국하고 인도는. 근데 대한민국은 그래도 1990년에 우리가 웬만큼 살았습니다. 그죠? 웬만큼 살았는데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 보시면 일본이든 독일이든 거의 안 오르거나 아니면 줄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러시아도 줄이고 독일도 줄이고 영국도 줄이고. 근데 대한민국은 2.5배로 늘었어요.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옛날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안 했지만 지금은 이제 지구적으로 피해를 주는 국가가 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한 12, 13위 정도 되는데 세계 77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기 경제 규모보다도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압력을 받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개도국이라고 해서 개발도상국이라고 해가지고 이 온실가스 감축 줄이라는 압력을 덜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냥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가 됐으니까 당연히 국제적으로 우리가 책임이 생긴 거죠. 그 압력도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6월 달에 뭘 발표해야 되냐면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라는 걸 발표하겠다고 발표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발표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최근에 이 시나리오를 그냥 예비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 이것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올해 12월 달까지 세계 각 나라들이 다 이걸 제출해야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그리고 올해 12월 달에 프랑스 파리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모이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라는 게 열리는데 그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까지 각 나라들이 제출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합의를 봐야 돼요.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건지. 왜냐하면 지금처럼 가면 지구의 운명은 암담합니다. 아까 제가 400ppm 넘어섰다고 말씀드렸는데 1년에 2ppm 이상씩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450ppm이 마지노선이에요.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마지노선은 450ppm입니다. 지금 400ppm을 이미 넘어섰어요. 1년에 2ppm 이상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450이 마지노선입니다. 450이 마지노선이면 얼마 남았냐?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 도달하는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든 지혜를 모아가지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450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온실가스라는 게 일단 나와버리면 그게 순간, 뭐, 한순간에 그걸 다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느냐? 회수가 안 되거든요. 뭐,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우리가 다 한꺼번에 회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 그래프가 일단은 가파른 그래프,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완화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는 450선에서 멈추게 만드느냐라는 게 중요한 숙제인데 그러기 위해 가지고 이제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실하면 다른 나라들이 문제 제기를 하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은 셈이에요. 이미 받은 셈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정부가 예비 시나리오로 발표한 게 뭐냐면 1안, 2안, 3안, 4안이 있습니다. 네 가지 안을 발표했어요. 이게 국민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보면은 뭐 2030년 BAU 대비 감축량이 14.7%다. 뭐 최고는 4안은 31.3%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BAU가 뭔지 아시는 분 여기 뭐 계시겠지만 그죠? BAU가 무슨 말인지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BAU라는 건 일종의 예측량입니다. 예측량.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할 때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량입니다. 그걸 BAU라고 부르는데요. 그 예측량, 2030년에 늘어날 걸로 예측하는 예측량 대비해서 이만큼씩을 줄이겠다라는 게 우리나라가 발표한 계획인데요. 이게 굉장히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2012년에 이미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냐 하면 여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6억 8,800만 톤. 엄청 늘었습니다. 6억 8,800만 톤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뭐냐면 2030년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BAU입니다. 예. 지금은 요 수준인데, 요 수준까지 올라간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 그렇게 예측한 다음에 요거 대비해서 14.7% 깎았다, 19.2% 깎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짜는 겁니다. 사실은 14.7%나 19.2%는 깎은 게 아니에요. 보시면 지금 수준보다도 더 깎거나 더 많은 겁니다. 이게 숫자 장난이에요. 이 BAU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 대비해서 깎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정부가 만들었던 2안은 1안이라는 건 오히려 올라가는 거고 2안 같은 경우도 현재 현 상태 유지하는 거고요. 4만 4안이 낮춰지는 겁니다. 4만 4안이. 4만 4안도 많이 낮추는 건 아니에요. 2012년에 비해서 제일 강력한 안이 4안인데 15% 낮추는 겁니다. 지금보다 15%.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되는 거냐?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보다 15% 낮춰가지고 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다른 나라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미국은 사실은 가장 많은 역사적 죄악을 저지른 나라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나라인데,
어쨌든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200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26에서 28%를 줄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2005년 기준, 2012년 기준, 2005년 기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005년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느 해를 기준으로 삼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1990년, 25년 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보다 더 줄이겠다라는 게 유럽의 계획입니다. 유럽 나라들. 미국은 약한데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10년 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보다 우리가 이만큼 줄이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계획인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이냐 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2012년 지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15% 정도 줄이겠다. 지금 기준으로 15% 줄이겠다. 이게 굉장히 약한 계획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대한민국이 만약 세계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인 대한민국이 자기 책임을 제대로 안 하는데 그럼 우리보다 더 개도국들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후진국들. 그런 나라들이 대한민국도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많이 줄여야 되냐 이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EU,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계획을 짜고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느슨하게 하는 나라는 멕시코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BAU라고 하는 일종의 뭐 가상의 예측치죠. 가상의 예측치를 기준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나라는 멕시코밖에 없는데 멕시코가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국제적으로도 사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유엔 사무총장이 누굽니까? 지금 반기문 씨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제일 역점을 둬 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기후 변화거든요. 유엔 사무총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반기문 사무총장님 임기가 언제까지냐면 내년까지예요. 2016년까지입니다. 지금 8년째 하게 되는 거예요. 내년까지 하면 처음 4년 임기 했고 재선이 돼가지고 지금 4년 더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반기문 사무총장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게 뭐냐면 내 임기 동안에 이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 국제조약을 만드는 게 나의 최대 숙제다라고 여러 차례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다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이 유엔에서 최고 역점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 이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아주 미온적인 방안을 내서는 사실은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국가의 품격, 국격이라고 하는 것도 서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은 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상당히 참, 너무 이제 그 미온적이고 왜 이렇게 미온적이냐. 왜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면 온실가스를 과감하게 감축하지 못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힘든 구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3분의 1 이상이 발전 분야에서 나와요. 발전, 전기 생산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원전도 세계에서 제일 많은 편이고 밀도로 보면 제일 높습니다. 원전도 많은 편인데다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도 엄청 많은 편이에요. 지금 53개가 있는데 앞으로 27개를 더 짓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이걸 안 지어야 되거든요. 이걸 안 지어야 되는데 이걸 안 짓는 계획을 못 짜는 거예요. 이게 안 짓는 계획을 못 짜고 이걸 그냥 다 짓겠다고 하다 보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온실가스를 줄일 방법이 없는. 지금 보시는 이게 다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이게 인천 앞바다의 영흥도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인데 석탄화력발전소가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에 뭐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도 됩니다. 아까 중국, 인도가 왜 그렇게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냐. 자동차 많이 타고 이런 원인도 있지만 제일 큰 부분은 전기 생산이에요. 제일 손쉽게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 석탄화력발전소하고 원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대규모로 짓고 기술도 사실은 뭐 이미 다 통상화되어 있는 기술들이 있고 중국하고 인도도 마찬가지로 석탄화력 빠져서 많이 짓고 원전 많이 짓는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석탄화력 발전소를 많이 짓고 하다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을 못하는 겁니다. 못하고 국제적으로도 해야 되는데 지탄받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의 좋은 일이냐? 좋다 그럼 다른 나라는 줄이는데 우리가 뭐 이런 문제는 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지구라는 공동체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래 대한민국은 어떻게 요리조리 빠져나가가지고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 잘 안 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뭐 살고 우리는 지금 사는 것처럼 그냥 살고 다른 나라들이 좀 많이 줄여가지고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식의 무책임한 생각이죠.
약삭빠른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괜찮은 거냐? 대한민국은 앞으로 괜찮을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해가지고 대한민국도 이렇게 빠져나가고 어디도 빠져나가가지고 결국에는 기후변화 협상이 실패한다. 올해 12월에 예정돼 있는 파리 총회에서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유엔 차원에서도 올해가 마지막 협상 시한이에요. 그러면 기후변화 협상이 실패해가지고 기후변화가 지금처럼 계속 심각해진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은요, 세계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곡물 자급률 24%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북한 옛날에 식량 문제 심각했다는 거 아시죠? 북한에 그 당시 식량 자급률이 얼마였냐면 70%대였어요. 30%의 식량이 없으면 그 사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곡물 자급률이 24%고 사람이 먹는 식량 자급률만 따지더라도 50%가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요, 육지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영국은 프랑스에서 바다 건너면 30km밖에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모자라면 식량을 나눠 먹을 수라도 있어요. 유럽 같은 데는.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고 위는 북한이에요. 식량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외부에서 배로 실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폐쇄적인 상태에 있는 국가에서 이렇게 곡물 자급률, 식량 자급률이 낮다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일본하고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구는 많고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외부에서 수입해가지고 자기 나라 식량을 조달한 나라는 일본하고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최소한 육지로라도 연결이 되어 있기라도 하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자급이 되는 나라들이 많아요. 큰 나라들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는 다 식량 자급됩니다. 미국은 식량 남아가지고 수출하는 나라죠. 인구 많고 이런 나라들 중에 식량 자급 안 된 나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나라 정도 인구 되는 나라 중에 거의 없습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처럼 갔을 때는 나타날 수 있는 닥칠 수밖에 없는 미래의 일인 겁니다. 아까 제가 타이타닉 현실주의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 딸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제 딸의 진로에 대해서 제가 제 딸한테 얘기할 때 너는 농사지어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제가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막 밖에서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서 제 딸 보고는 뭐 야 너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율배반적이지만 제가 진짜로 믿는 게 아니죠. 이렇게 될 거라고. 전 진짜 이렇게 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요. 제가 아는 청년들 보고도 웬만하면 할 거 없으면 농사 지으라고 농사 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해수면 상승 속도나 기온 상승 속도도 지구 평균보다 훨씬 빠른 나라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4년 동안 살았었어요. 제주대학교 교수로 4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가서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 제주도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1년에 5.7mm씩 된다는 겁니다. 1년에 5.7mm면 1년에 0.5cm, 1mm 그죠? 0.5cm. 근데 지구 평균은 이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수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건 그 자체로도 엄청난 재앙이에요. 우리가 바닷가에 있는 폭우에 쌓아놓은 방파제, 그죠? 항구 시설들 이런 것들 다 무용지물 될 수 있는 겁니다. 재작년에 인천 기상청에서 보도자를 하나 냈는데 인천의 송도 신도시가 물에 잠긴다 2100년 되면 그런 보도자를 냈어요. 인천시에서 항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인천에서 송도 신도시 지금도 막 개발하고 있죠. 갯벌 매립해가지고 송도 신도시 짓고 있는데 기상청에서 2100년 되면 물에 잠긴다고 이야기했으니 인천에서 화가 날만 하죠. 인천시의 답변은 뭐냐면 방파제를 우리는 높이 쌓아가지고 대비하고 있다. 이게 인천시의 답변입니다.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고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수면 상승 이런 것도 남의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이 너무나 좀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하고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뭐 산업계도 마찬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우리가 이 생각하는 심각성을 인식하는 수준이 너무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자꾸 기후변화 하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원전밖에 없다 해서 원전을 이렇게 늘리는 정책을 또 펴고 있어요. 원전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원전은 지금 현재 경제성, 안전성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다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세계적으로도 원전은 잘 안 짓습니다. 지금 잘 안 짓는 추세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가장 강조하는 논리는 뭐냐면 기후변화 때문에라도 원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원전은 온실가스를 별로 배출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부 논리인데 근데 실제로 지구의 상황을 보면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국가가 원전도 줄입니다. 예. 반대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는 원전도 늘립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예, 잘 아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독일 보이시죠? 그죠? 독일. 독일은 1990년대에 비해서 201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나 줄인 나라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세계에서 아주 모범적인 국가죠. 근데 독일은 아시다시피 원전도 멈추기로 한 나라예요. 원전도 줄이는 나라입니다. 예, 그렇죠.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량 늘었습니다. 9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이때 대한민국은 또 뭘 했냐. 원전을 많이 지었어요. 전남 영광에도 짓고 울진에도 짓고 경북 울진에 짓고 이 시기에 대한민국은 원전도 많이 짓고 온실가스 배출도 엄청 했습니다. 중국,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인도는 다 원전을 짓는 지금 원전은 아주 선진국들은 원전을 거의 안 짓습니다. 지금 짓는 나라들은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 수준인데요. 이 나라들은 어쨌든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하고 지금 원전도 짓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하고 원전 짓는 나라는 일치하고 거꾸로 생각하면 온실가스 줄인 나라는 원전도 줄인다는 게 이제 사실은 객관적인 지금 사실인데요. 왜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말하는 게 왜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전이든 석탄화력발전소든 많이 짓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전기를 많이 쓰면 원전도 많이 짓고 석탄화력발전소도 많이 지어서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적게 쓰는 나라는 아까 독일 보셨죠? 독일은 온실가스도 줄이고 원전도 줄입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여기 독일이 여기 있는 가운데에 있는 요 곤색 비슷한 색깔인데요. 독일은 1991년부터 지금까지 전기 소비량이 거의 안 늘었습니다. 그죠? 최근에는 꺾이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영국, 일본 같은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은 91년 이후에 전기 소비량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어요.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입니다. 1인당 전기 소비량이거든요. 이게. 1인당 전기 소비량이 계속 증가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은 웬만한 나라들을 다 넘어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보다 전기 많이 쓰는 나라는 뭐 미국 정도, 1인당 전기 소비량을 따지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나라가 됐고요.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니까 원전도 많이 짓고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소 같은 것도 많이 짓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정도 전기를 많이 쓰는지 한번 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전기 소비량 총량으로 따져도 세계 8등입니다. 아까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등인데 전기 소비량도 세계 8등이에요. 우리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프랑스입니다. 그죠? 프랑스. 프랑스 우리보다 인구 많습니다. 인구 6,200만 넘거든요. 인구 훨씬 많죠. 우리보다. 그리고 우리보다 땅덩이도 넓습니다. 공업화도 우리보다 먼저 됐습니다. 근데 그런 프랑스보다 대한민국이 전기를 더 쓰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인구도 적고 땅덩이도 좁고 더 많이 쓸 이유가 별로 없을 때 양쪽 다 뭐 프랑스도 뭐 자동차 산업 유명하고 그죠? 예, 산업화된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기를 더 많이 써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그럼 이게 가정에 쓰는 전기 때문이냐? 가정에 쓰는 전기 소비량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이게 100% 중에 가정에서 차지하는 거는 요 정도입니다. 뭐 18.5%, 17.8%, 16.9%, 20%가 안 돼요.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어디서 전기를 많이 쓰냐 하면 여기 보시는 밑에 있는 산업용 전기입니다. 산업용 전기가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 쓰는 전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된 건 아니에요. 가정에 쓰는 전기는요, 우리가 유럽보다 덜 쓰는 걸로 나옵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전기 조리기 이런 거 별로 안 쓰시잖아요. 그죠? 대부분 가스로, 그죠? 가스로, 가스레인지를 쓰시잖아요. 많은 가구에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기 조리기 별로 안 씁니다. 그리고 전기로 뭐 오븐이나 전자레인지 옛날보다 많이 쓰지만 그래도 오븐이나 전자레인지도 외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정에 비데 이런 거 그죠? 비데 이런 거 설치한 집도 있지만 그런 거 없는 집들이 훨씬 많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다 비데 있거든요. 사실은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외국에 비해서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조사를 해봐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옛날보다 많이 쓰는 건 분명하죠. 우리가 옛날보다 가정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건 분명하지만 외국에 비해서 우리와 비슷한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많이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많이 쓰냐 하면 바로 산업용이에요. 산업용을 이렇게 많이 쓰는 국가가 없습니다. 산업화된 국가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편이에요.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산업용 비중이. 왜 이렇게 산업용 비중이 높아졌냐?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기가 싸기 때문이에요. 전기가 너무 쌉니다. 가정용도 쌉니다. 가정용도 보면 우리가 OECD 국가들 중에서 6.6번째로 싼 편인데요. 근데 산업용은 네 번째로 쌉니다. 네 번째로 싸고요. 전기요금이.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가정용은 뭐가 있냐면 그래도 누진제가 있거든요. 누진제. 많이 쓰면 많이 내야 됩니다. 산업용은 그게 없습니다. 예. 산업용은 그게 없기 때문에 예, 그냥 많이 써도 그냥 계속 싸게 쓰는 거예요. 많이 쓰더라도. 그래서 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예, OECD 국가에서 네 번째라고 돼 있는데요. OECD 국가에서 네 번째면 뭐 그래도 1등, 2등, 3등은 위에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우리가 늘 배워온 게 뭡니까?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예, 석탄도 안 나고 석탄도 우리가 화력발전에 쓰는 석탄 다 수입해서 쓰거든요. 유연탄. 그다음 석유도 안 나고 그다음 원전에서 쓰는 우라늄도 다 100% 수입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는데 자원이 없는 나라가 전기를 이렇게 싸게 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 일본입니다. 그죠? 일본도 다 수입해서 씁니다. 석유든 천연가스든 뭐 우라늄이든 다 수입해서 쓰는데 일본은 OECD 국가 중에 전기요금이 26번째 전기요금이 그러니까 굉장히 전기요금이 비싸죠. 우리나라를 만약에 우리나라를 이 103으로 친다면 일본은 183 거의 두 배 가까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자원이 똑같이 없는 나라인데 일본은 우리보다 전기요금을 훨씬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물론 가정용도 많이 냅니다. 가정용도 우리보다 많이 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요금을 싸게 해가지고 전기를 많이 쓰게 만든 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이것 때문에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하게 됐고요. 결국에는 석탄 아래 빠져서 많이 지어가지고 원전도 많이 짓게 됐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게 만들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싸게 해준 게 문제인 거죠. 가정에서는 요즘에 절전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에 오는 전기요금 고지서 다 보시죠. 그죠? 예. 300kW씩 이상 한 달에 쓰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 예.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그렇습니다. 100kW씩 한 달에 100에서 200, 200에서 30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건 3인 가구, 4인 가구 같으면 어쨌든 한 250 이하로 쓰시면 뭐 훌륭하다라고 봅니다. 예. 가능하면 뭐 3인 가구 같으면 한 200 정도까지 쓰시면 훌륭하시라고 할 수 있고 뭐 2인 가구, 1인 가구 다 다르니까 가구원에 따라가지고 최근에 이제 아마 다음 주쯤 책이 나올 텐데 일본의 아사히 신문 기자 한 명이 전기를 정말 아껴서 쓰는 법에 대한 책을 하나 낸 게 있는데 지금 다음 주에 번역돼서 나옵니다. 제가 추천사를 부탁받아 추천사를 썼는데 제가 그 책을 보고 저도 할 말을 잃었는데 아사히 신문 기자인데요. 일본이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비싸잖아요. 비쌉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기요금을 한 달에 2,000원밖에 안 내는 거예요. 결혼도 했는데. 2인 가구인데.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전기요금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기를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바뀌었냐면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날 때 이 사람이 그때 아사히 신문 후쿠시마 주재 기자였어요. 자기 집이 자기가 살던 집이 지진 일어나가지고 막 거의 무너지고 자기가 이제 직접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참극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도쿄로 다시 전보 발령을 받아가지고 도쿄에 왔는데 도쿄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전기를 쓰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문제의식을 느껴가지고 절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절전하면서 뭐 에어컨 안 쓰는 건 물론이고 뭐 냉장고도 이제 필요할 때만 냉장고를 꽂아가지고 쓰는 식으로 바꿨고요, 생활을. 그리고 뭐 전자레인지 이런 거 다 그냥 다 남들한테 다 줘버리고 웬만한 가전제품들은. 그리고 이제 더울 때는 뭘로 하냐면 이제 선풍기는 전기 얼마 안 씁니다. 우리나라 선풍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어컨에 비해서는 선풍기는 10분의 1 이하입니다. 전기 쓰는 게. 그러니까 저 선풍기 쓰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선풍기도 효율이 좋은 선풍기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전기를 지금 보통 선풍기보다 또 10분의 1을 쓰는 선풍기들이 있어요. 그런 아주 전기 안 쓰는 선풍기 사가지고 물론 비싸죠. 비싸지만 이 사람은 내가 선풍기를
비싼 선풍기를 사서라도 어쨌든 전기를 적게 쓰는 것이 자기가 떳떳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제품을 사가지고 이제 전기를 설전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한 달에 2천 원을 내니까 일본의 2인 가구가 보통 한 3, 4만 원 내거든요. 전기요금은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달에 한 3, 4만 원씩 절약하긴 절약하는 거예요. 돈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아주 절약해서 사는 분들은 가정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kW씩 이하로 쓰는 분들이 제주에도 있긴 있어요. 예. 한 2인 가구 되는데도 100kW씩 이하. 그럼 굉장히 절약해서 쓰는 건데 가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고 노력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는 있습니다. 차츰차츰 절전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실천하는 분들이 많아지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공장에서 쓰는 산업용 전기, 이건 전기 값을 올리지 않으면,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기업들은 전기 소비를 줄이질 않습니다. 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싸니까 좋거든요, 쓰기가. 소금 만드는 공장 있잖아요. 소금. 그죠? 소금을 만들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소금 가져와가지고 말려야 되거든요. 말리려면 열을 내야 되잖아요. 그 열을 낼 때 석유를 떼거나 가스를 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전기를 씁니다. 싸기 때문에 전기가. 그걸 전력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싸졌어요. 소금 말릴 때 전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온풍기 쓰듯이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아주 큰 문제점입니다. 사실은 원전을 짓느냐 마느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이런 식으로 전기를 싸게 써가지고 많이 쓰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도 되느냐, 이 질문을 사실 먼저 우리가 좀 던질 필요가 있고, 사실 이건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는 사실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확연하게 갈리는 주제입니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 나기 전,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똑같이 있는, 이렇게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원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요. 저는 이제 원전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 못 들어보신 정보들 몇 가지도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나오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밀집도로 보면 세계 1등입니다. 예. 여기 네 군데 원전이 있는데 총 23개가 있어요. 원전이 23개가 있습니다. 땅덩어리는 좁은데 원전은 23개이기 때문에 밀도로 보면 세계 1등이에요. 좋은 걸로 1등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걸로는 다 환경적으로는 다 안 좋습니다. 온실가스 7등, 뭐 핵발전, 원전 밀집도는 세계 1등인데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게 원전은 사고가 나야지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만 원전에서는 사고가 안 나더라도 방사능 물질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 이게 원전인데요. 원전에는 기체나 액체 형태로 방사능 물질이 일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나오는 이 액체 형태로 나오는 것은 왜 나오냐면 그 원전에서 일하는 분들이 작업복 입고 들어가면 용화에도 나옵니다. 원전 관련된 용화 보면 나오는데 작업 입고 들어가면 방사능 물질이 묻은 상태로 나오는데요. 그걸 세탁을 합니다. 옷을. 그럼 세탁하면 그 세탁수가 나오는데 그걸 바다로 버리거든요. 그래서 액체 형태로 방사능 물질이 나오게 되고 이걸 사람들이 수산물 형태로 먹게 됩니다. 그리고 기체 형태로 나오면 그게 비가 오면 땅에 떨어져서 지하수로 들어가고 농작물로 들어간다. 제가 보여드린 이런 그림은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라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만든 공공기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기관에 보면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 일본산 수산물 가지고 우리가 후쿠시마 사고 나고 뭐 많은 분들이 일본산 고등어 안 먹는다, 뭐 일본산 동태 안 먹는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수산물이라고 또는 농산물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 중에 제일 이 방사능 물질이 많이 나오는 게 경주에 있는 월성 원전입니다. 그거는 중수로라고 하는 모델이라 가지고 일반 원전보다 10배씩 나와요. 방사능 물질이. 이 월성 원전 주변에 검사를 해보면요. 방사능 물질이 많이 검출이 돼요. 사람 몸 안에서도 많이 검출됩니다. 월성 원전 가까이 사는 사람들 몸 안에서는 20배씩 검출이 돼요. 일반 사람들보다. 방사능 물질이 심하면 지하수에서도 10배씩 검출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월성원전 주변에 사는 사람들만 이거 먹고 사느냐? 그거 아니죠. 예. 농작물이나 수산물은 다 유통되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방사능 물질이 나오냐 하면 1년에만 이게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우리나라 원전 운영회사 논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2010년 한 해에만 547.12조 베크렐이 나왔다. 방사능 물질 양입니다. 이게 나왔고 중수로는 아까 말씀드린 10배씩 나온다. 이게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방사능 물질 중에 아주 핵심은 삼중수소라고 부르는 건데요. 트리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삼중수소.
삼중수소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람 몸 안에 들어오면 길게는 1년 이상 머무르게 돼 있어요. 예, 일부는 배출이 되지만, 그러면 사람 몸 안에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방사선을 내뿜죠. 방사능 물질이니까. 그럼 당연히 사람이 피폭을 당하게 됩니다. 몸 안에서. 내부 피폭이라고 부르는 내부 피폭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원전 같은 경우는 사고가 안 나더라도 이렇게 방사능 물질이 늘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늘 나옵니다. 그러면 원전에서 방사능 물질 내보내면서 하는 건 뭐냐? 얼마나 내보내는지 측정하는 일만 할 뿐이에요. 예. 그래서 이만큼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끔 가다가 무단 방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측정 안 하고 측정기 꺼놓고 방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작년에도 전남 영광원전에서 한번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사고가 나면 뭐 말할 수 없는, 예. 이게 만약에 전남 영광에 있는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시뮬레이션 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가지고 영광원전하고 서울하고 거리가 200km밖에 안 됩니다. 200km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사능 물질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납니다. 메르스가 지금 무서운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그죠?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알 수가 없잖아요. 뭐 퍼지는지 안 퍼지는지. 방사능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안 납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데 빨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영광원전에서 사고가 난다. 서울이 200km밖에 안돼 있는데 뭐이 정도 피해가 발생한다. 뭐 이런 시뮬레이션들은 학자들이 한 시뮬레이션들, 연구자들이 한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원전이 사고가 그러면 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공학적으로는 1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원자력 공학과 교수님들은 100만 분의 1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설계가 완벽하고 설계된 대로 정확하게 원전이 만들어져가지고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가동할 경우에 100만 분의 1입니다. 근데 그동안 일어났던 원전 사고라는 건다 뭐냐면 사람이 실수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어떤 사람들 우리나라는 지진에서 안전하니까 괜찮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도 큰 지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일본의 변호사들이 이 원전 문제 조사하는 변호사들이 재작년인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니 자기들 조사해 보니까 일본 서해안이 우리면 동해안입니다. 일본 서해안 쪽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던데 옛날에. 옛날에 일어나가지고 쓰나미 엄청나게 큰거 한번 발생한 것 같던데 당신들 그런 거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는 몰랐다고 그랬더니, 예, 그게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이에요. 물론 한 1000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뭐 지진에서 안전하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뭐, 100% 보장할 수 없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원전은 몇개 정도 지었냐 하면 상업용 원전은 570개 좀 넘게 지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형 사고가 난게몇 개냐면 6개예요. 후쿠시마에서 4개 터졌고, 그 전에 1986년에 소련의 체르노빌이라는 데서 한개 터졌고, 그 다음에 1979년에 미국의 스리마일이라는 데서 터지지는 않았는데, 이 핵연료봉이라고 합니다. 핵연료봉이 원자로를 뚫고 나와버리는 엄청난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도 사고 수습이 안 되고 있는데, 6개에서 아주 심각한 사고가 났는데, 600개도 안 지었는데 6개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렇게 큰 사고가. 그럼 사고 확률이 경험적으로 보면 100분의 1이 넘어요. 공학적으로는 100만 분의 1인데, 경험적으로는 100분의 1이 넘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해도 되는 건지, 거기다 대한민국은 최근에 나타난 발생한 문제들은 뭐냐면, 이게 원자로입니다. 원자로인데, 원자로 안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들이 지금 위조가 됐다라는, 시험 성적서 같은 게 위조됐다는 게 검찰에서 수사해서 발표하고 했는데요. 이 원자로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의 문제가 여기저기서 지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자로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증기 발생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증기 발생기라는 게 있는데 아주 핵심 부품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 원전 23개 중에 14개의 증기 발생기에 뭐가 사용됐냐면 인코넬 600이라고 하는 금속이 있어요. 인코넬 600이라고 하는 금속이 사용이 됐습니다. 23개 중에 14개 사용이 됐어요. 근데 이 인코넬 600이라는 게 그걸 사용할 당시에는 굉장히 최첨단 금속이었습니다. 제일 좋은 거다. 근데 이걸 전 세계에서 원전에 넣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금이 가는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핵심 부품들에서. 그래서 그걸 다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3개 중에 14개 지금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원전 안에서도, 부품 안에. 그럼 그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안 하고 있어요. 14개에 대해서. 딱한 개만 교체를 했습니다. 옛날에 울진에서 3호기인가 4호기인가에서 딱한개 교체를 했는데
그건 왜 교체를 했냐면 균열이 생겨가지고 깨져버렸어요. 예, 증기발생계라고 하는 핵심 부품이 깨져버렸어요. 이렇게 하수관 깨지듯이 깨진 겁니다. 깨져서 냉각수라고 불리는, 원전은 냉각수가 없으면 안 되는데 냉각수가 새버렸어요. 그런 엄청난 사고가 난 다음에 그걸 하나 교체했는데 나머지는 균열이 지금 가고 있는데 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부품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 과학으로 만든 금속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금이 가는 거예요. 사람의 실수 뭐 이런 거뭐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들이 있습니다. 원전이 안전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원전은 안전하지 않고 최대한 안전하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에서는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폐기물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사용 후 해결료라고 불리는 폐기물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뭐 작업자들이 입고 가서 나온 작업복 이런 것도 폐기물인데 그거는 중저준위 폐기물이라고 해서 그거는 뭐 그래도 방사능이 좀 낮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용 후 해결료라고 부르는 건 고준위 폐기물인데 이거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 고준위 폐기물은 그냥 보관한다면 한 20만 년 정도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안전하려면 한 20만 년 정도 보관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걸 네 군데 발전소 안에 임시로 보관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이게 톤인데요. 2011년 당시에 11,838톤이었는데 지금 13,000톤이 넘었습니다. 13,000톤이면 우리가 이사할 때 5톤 트럭 쓰시잖아요. 그죠? 5톤 트럭으로 2,600대 분량이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전 안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처럼 원전을 계속 늘리면 3만 톤 이상 쌓이게 됩니다. 5톤 트럭, 이삿짐 5톤 트럭 기준으로 6,000대 분량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관하면 20만 년 이상 보관해줘야 돼요. 20만 년 이상 보관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구에서 20만 년 이상 보관하는 방법. 딱 생각나는 건땅 파는 것밖에 안 나시죠? 실제로 그래요. 땅을 파가지고 묻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기술은. 핀란드가 지금 땅을 파고 있습니다. 지하 500m까지 파고 있어요. 500m까지 판 다음에 갖다 묻고 봉인을 하겠다라는 게 핀란드의 계획인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20만 년짜리 창고, 10만 년짜리 창고라는 걸 우리가 지어서 관리해본 적이 없잖아요. 인류가. 인류의 역사라는 게. 인류가 건축물을 지은 게뭐 5,000년밖에 안 됩니다. 피라미드 지은 게한 5,000년 전이고, 이런 건축물을 지은 게 5,000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지어야 되는 게 10만 년 이상 가야 되는 창고를 지어야 되거든요. 핀란드에서는 심지어 그런 논란도 있었어요. 이 창고를 지은 다음에 이거를 어느 언어로 표시를 할 거냐. 그죠? 예. 그렇잖아요. 몇만 년 후에 무슨 언어를 쓸지 모르지 않습니까? 영어나 핀란드어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때 몇만 년 후에 사람들은 그런 언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해골 바가지 그려야 되냐, 그림 문자, 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어떤 문제도 또 생겼냐면, 표시를 하면 안 된다는 또 주장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해골 바가지 그려놓으면, 거기 뭐 보물 묻혀 있는 줄 알고 또 일부러 꺼내본다, 사람들이. 아예 표시를 안 하는 게 낫다. 위험하다는 표시도 하지 마라. 위험하다고 표시해 놓으면 꺼내볼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10만 년이라는 시간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시간입니다. 이런 폐기물들을 낳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제 고리 1호기라고 하는 제일 낡은 원전을 폐쇄하기로 얼마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고리 1호기 폐쇄하기로 결정해서 이제 이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데, 원전을 한 개를 해체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느냐.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이때보다 좀 올라가지고 6천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1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봅니다. 한개 해체하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한개 해체하는데 1조 원이면 23개 있으니까 지금 있는 것만 해도 23개니까 23개면 23조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 거죠. 해체 문제도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원전은 안전하지도 않고 폐기물 문제, 해체 문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은데 왜 해야 되느냐? 유일한 이유는 그동안 싸다는 이유였습니다. 원전이 싸다. 실제로 옛날에는 쌌습니다. 예. 이게 원전의 발전 단가를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이게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 중에 제일 싸다고 하는, 제일 비싼 겁니다. 재생 가능 중에 제일 비싼 게 태양광인데, 태양광 발전 단가를 보여주는 건데, 옛날에는 원전이 쌌습니다. 확실히. 근데 원전은 지금 비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보수, 보강해야 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재생가능 에너지는 점점 더 가격이 떨어집니다. 기술이 계속 개발되면서. 우리만 하더라도 그죠. 옛날에 비해서 태양광 발전기 훨씬 많아졌잖아요. 예. 다니다 보면 태양광 발전기 보는 게 옛날하고 달리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요즘 농촌에 가보시면요. 전부 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기 설치하라고 막그 플랜카드 막 붙여놨어요. 그거 정부 지원 안 받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정부 보조 없이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발전이 점점 더 싸지다 보니까 이제는 수지가 맞기 시작한 거예요. 민간 사업자들이 하기에도. 태양광이 지금은 아직은 좀 비쌉니다. 여전히 좀 비싸긴 합니다만 추세로 보면 이게 계속 싸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전보다 더 싸진다라는 것도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2030년이 되면 원전보다 태양광이 싸진다. 이게 일본 정부가 계산해본 계산 결과예요. 2030년이 멀지 않습니다. 15년 후면 2030년이에요. 그때가 되면 태양광이 더 싸진다. 근데 요즘 짓는 원전이 수명이 얼마짜리냐면 60년짜리거든요. 한번 지으면 60년 동안 돌려야 돼요. 2030년 되면 태양광이 더 싸지는데 왜 그걸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제 주관적인 주장은 아니고요. 가장 객관적인 건 뭐냐면 기업들이 투자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어느 에너지에 투자하는지를 보면 다 나와요, 답은. 여기 바닥을 막 길고 있는 빨간 그래프가 뭐냐면 원전에 투자하는 신규 투자액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세계적으로 원전에는 투자를 안 해요. 예. 위에 있는 게 재생 가능 에너지입니다. 옛날에는 적었죠. 근데 재생 가능 에너지 지금 점점 더 많이 투자해서 금융위기 때문에 한번 꺾였긴 하지만 지금도 많이 투자합니다. 우리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옆에 있죠.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 화력 발전소 많이 지어서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고 원전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또 한편으로 뭘 하냐면 미래를 생각해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중국은 뭘 하고 있냐면 재생 가능 에너지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투자하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중국이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생산하는 전기가 원전으로 생산하는 전기보다 더 많아졌어요, 중국은. 우리보다는 훨씬 재생 가능 에너지가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중국의 업체들이 다 휩쓸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과잉 생산해서 지금 문제가 될 정도인데,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석탄화력이나 원전 같은 걸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지만, 우리나라 옆에서.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들도 앞으로는 그걸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재생 가능 에너지 쪽으로 중국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바닥을 기는 이 원전 투자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바닥을 기는 투자액 중에 상당 부분을 메꿔주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원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기 쓰려면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만, 지금은 신문기사 조금만 찾아보시면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발전소가 남아돌아서 난립니다, 지금. 예. 전혀 발전소가 모자라지 않아요. 옛날에는 전기가 모자라서 원전도 짓고 발전소도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상황은 정확하게 말하면 발전소가 남아돌아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여러 신문기사들을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이야기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설비 예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설비 예비율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발전소들이 예비, 여유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설비 예비율이, 적정한 설비 예비율은 한12%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12% 정도 예비 발전소가 있으면 괜찮다. 발전소가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했어도 별 문제가 안 된다. 12% 정도만 예비 발전소가 있으면 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20%를 넘어선 상태고, 지금 2015년이죠. 2015년에 대한민국은 20%를 넘어섰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여름에도, 지금 여름이잖아요. 전기 많이 씁니다.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여름, 그걸 최대 전력이라고 부르는데,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여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발전소의 20%는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24시간 가동을 아예 못 합니다. 20% 발전소는. 발전소가 지금 너무 많이 생겨서 지금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하면요, 발전소를 최근에 많이 지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전기 소비는 옛날처럼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아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최근에 좀 꺾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쓸 만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기 소비가 별로 안 늘어났는데, 발전소는 많이 짓다 보니까 발전소가 남아도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소 중에 석탄하고 원전하고 그다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천연가스입니다. LNG. 예, 우리나라가 석탄 화력으로 생산한 전기가 40%좀 넘고요. 원전이 30%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가 20%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천연가스 발전소는 좀 비쌉니다. 발전 단가가 좀 비쌉니다. 비싸서 원전하고 석탄 화력 다음으로 천연가스 발전소를 돌려요. 순서가 있습니다. 원전이 1순위, 2순위가 석탄 화력, 3순위가 천연가스. 그러니까 비싼 걸 뒤에 돌리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발전소가 많이 남아놓다 보니까 앞순위에 있는 원전이나 석탄화력 발전소는 가동을 하는데요, 뒷순위에 있는 천연가스 발전소는 가동을 못합니다. 발전소를 다 지어놓고도 멀쩡한 발전소를 세워놓고 있어요. 전기는 저장이 안 되거든요.
전기가 남아돌 때 생산해놔가지고 저장했다가 모자랄 때 공급해주면 좋은데 전기는 대규모 저장이 안 됩니다. 지금 기술로는.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남아돌면, 그러니까 발전소가, 전기가, 전기에 비해서 발전소가 많으면, 필요한 전기에 비해서 발전소가 많으면 그냥 멈춰놓는 수밖에 없어요. 발전소들은. 지금 우리나라 천연가스 발전소들은 가동을 못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제가 그냥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회 안에 보면 예산정책처라고 하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향후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발전소가 모자라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새로 안 지어도, 원전 같은 거 새로 안 지어도, 낡은 원전 폐쇄해도 발전소가 모자라지 않는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정부가 뭘 발표했습니까? 최근에 보면 전기요금 깎아준다는 거 며칠 전에 발표했죠. 지난 일요일에 발표했습니다. 왜 그걸 발표했을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발전소가 남아도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뭡니까? 전기요금 싸게 해줘가지고 더 쓰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세계적인 추세나 아까 뭐 기후변화든 원전이든 이런 거 생각하면 발전소를 안 짓고 전기를 아껴 쓰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발전소가 남아돈다고 또 전기를 더 쓰게 만드는 정책을,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제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됐어요. 더 이상은 우리가 미룰 수가 없습니다. 선택은 뭐냐 하면, 원전하고 석탄화력은 어쨌든 문제가 많은 에너지입니다. 문제가 많은 에너지냐, 아니면 재생 가능 에너지 쪽으로 가느냐. 원전하고 석탄화력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주광 집중식이라고 부릅니다. 대규모로 지어가지고 전기를 공급해 주는데, 이 대규모로 짓기 때문에 전기를 공급해 주려면 또 송전탑을 많이 지어야 돼요. 이 다 바닷가에 짓거든요. 원전하고 석탄화력 발전소는. 중앙집중식 대규모 발전 방식이라면 앞으로는 지역 분산형 재생가능 에너지 또는 재생가능 에너지로 좀 지금은 모자라니까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석탄하고 똑같은 화석연료인데요. 장점이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똑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해도 석탄보다 천연가스를 쓰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 이하가 됩니다. 한 40% 수준밖에 안 돼요. 석탄에 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연료를 쓴다면 석탄보다는 천연가스가 낫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도 적게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원전하고 석탄화력이 아니라 여기 보는 지역분산형이라는 게 재생가능 에너지랑 천연가스를 말하는 건데요. 왜 지역분산형이라고 부르냐면 재생가능 에너지는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태양광 발전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발전소도 어디나 지을 수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 뭐 반대할 수는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어디나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역분산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둘 중에 하나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유럽의 동향을 보여드리면 유럽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확한 지역분산형 에너지로 가고 있는데요. 200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유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풍력입니다. 풍력, 재생가능 에너지요. PV가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재생가능 에너지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발전, 지역분산형이지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분산형 발전을 늘리고 있고 원전 줄이고 코울 석탄 줄이고 석유 줄입니다. 석탄하고 석유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같은 화석연료라도 천연가스를 더 쓰는 거죠. 이게 유럽의 동향이고요. 독일 같은 나라가 에너지 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공부하러 많이 갑니다. 배우러 많이 가는데 독일도 91년하고 2009년 사이에 변화한 걸 보면 정확하게 원전 줄이고 뉴클리어 원전 줄이고 코울 석탄 줄입니다. 그리고 여기 리그나이트가 석탄하고 비슷한 거예요. 갈탄이라고 부르는데 석탄하고 비슷한 고체 화석 연료입니다. 이것도 줄이고 있죠. 늘어나는 건 뭐냐면 여기 리뉴어블즈 재생가능 에너지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늘리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원전하고 석탄은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하고 천연가스 늘린다. 이건 지역분산형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오늘 혹시 나중에 관심 생기셨으면 이따가 남경필 지사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오늘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남경필 지사가 오늘 뭐라고 발표했냐면 경기도가 지금 전기 자급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에서 필요한 전기의 30%만 자체 생산을 하고 나머지 70%는 다른 지역에서 송전선을 통해서 끌어와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남경필 지사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30%인 전기 자급률을 2030년까지 70%로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경기도가 필요한 전기의 30%만 자체 해결하는데 앞으로는 경기도 안에서 70%를 해결하겠다.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기 소비 줄이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경기도에서 전기를 뭘로 생산하느냐? 원전하지는 않겠죠, 그죠? 석탄화력발전소는 어차피 경기도에 못 짓게 돼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석탄은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나와서 경기도에는 못 짓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을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 태양광 같은 재생가능에너지하고 천연가스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전기자금률을 70%를 올리겠다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어느 당 소속인지 아시죠, 그죠? 이게 정당의 어느 당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인류의 생존이 달려있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과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어느 당이라고 해서 뭐 어느 쪽을 지지하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국 같은 나라도요, 지금 보수당이라는, 그러니까 영국 안에서는 보수적인 정당이 집권하고 있지만 보수당이 아주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문제 대처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게 어느 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이 있다면, 좀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어쨌든 경기도도 지금 거기에 합류를 했고 서울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님이 지금 절전 운동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도 전기 자금률을 4%대에서 지금 15%대 이상으로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건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유럽은 국가적으로 다 하고 있는 일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서울, 경기 이런 지자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 분산형으로 해가지고 뭐 재생가능에너지하고 이래가지고 과연 전기 쓸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보시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제일 낙후돼 있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 분야가 전기 생산에서 1.9%밖에 재생가능에너지를 못하는데요. 여기 보면 아이슬란드, 뭐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거의 100% 뭐 이런 나라들도 있어요. 이 나라들은 그럼 뭘로 하느냐, 전기를. 우리가 태양광만 많이 생각하는데 재생가능에너지 하면요, 아이슬란드나 노르웨이 주력은 수력입니다. 수력. 물이 풍부한 나라는 수력도 굉장히 중요한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이 돼요. 여기 오스트리아 보이시죠? 오스트리아 68%를 재생가능에너지로 하는데 오스트리아도 주력은 수력입니다. 수력. 수력인데 수력발전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한 거예요. 원전이나 이런 거 안 하는 대신에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는 댐을 안 짓고도 수력발전하는 기술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댐 지어가지고 수력발전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댐은 뭐냐면 물을 가두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을 가둬가지고 그 가둔 물을 떨어뜨려서 수력발전하는 건데 환경에 당연히 환경 파괴적인 영향이 있죠. 근데 지금 오스트리아나 유럽에서 지금 쓰기 시작한 기술은 이제 댐을 짓지 않고 강이 흘러가는 상태를 활용해서 수력발전하는 방식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게 왜 됐냐면은 원전 안 하고 대신에 이걸 했기 때문이에요. 계속 기술 개발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기술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풍력발전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나 대관령 같은 데 가보면 풍력발전기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시죠. 그 국산 제품 별로 없어요. 제일 많은 게 덴마크 제품입니다. 덴마크는 1980년대에 원전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 풍력발전 기술을 개발해서 풍력발전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풍력발전 한다고 하는데 다 그 수입해가지고 설치만 하는 거예요. 전혀 이게 국내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별로 없고 실제로 이게 뭐 전기 생산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덴마크는 이 32% 재생가능에너지 중에 태양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풍력이 아주 큰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덴마크나 영국이나 이런 풍력 발전 많이 하는 나라들은 뭘 많이 하냐면 지금은 해상 풍력이라고 바다 위에서 풍력 발전하는 걸 많이 합니다. 일본도 지금 그걸 시작했어요. 일본이 후쿠시마에 원전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났죠. 지금 후쿠시마 앞바다에 일본에서 뭘 만들고 있냐면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바다 위에 풍력 발전 단지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바다가 깊은 바다에서는 이 땅에다가 이 풍력 발전기를 고정할 수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는 수심이 깊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뭘 하고 있냐면 배처럼 배 일종의 부유식이라고 하는데요. 배 위에 풍력 발전기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그 풍력 발전기가 작은 게 아닙니다. 엄청 큰 거예요. 예. 그 풍력 발전기 200개 설치하면 원전 1개 분량이 나옵니다. 발전 용량이. 그거를 후쿠시마 앞바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냥 수평선의 점처럼 보이는 먼 바다에 배처럼 생긴 걸 띄워가지고 그 위에 풍력 발전기를 지금 갖다 놓는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일본 정부 계획은 2020년까지 원전 1개 분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뭐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예요. 이미 다른 나라들은 기술 많이 가지고 있고 뒤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뒤떨어진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든 사례가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반도체. 우리가 빨리 시작한 나라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어느 정도 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다 그거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뭐 자금인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줘가지고 지금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처음 우리나라 자동차 나왔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포니 이런 거 나왔을 때. 그게 일본의 그 당시에 도요타 자동차하고 경쟁이 됐을까요? 안 됩니다. 안 되죠. 근데 정부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점점 더 이렇게 기술 개발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게 된 건데 우리나라는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해서는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재생 가능 에너지가 가진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요즘 일자리 때문에 난리인데 원전이나 석탄 화력 발전은 더 이상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술도 이미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 거고. 근데 재생 가능 에너지는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독일이나 이런 데 경험을 보면 나와 있어요. 예. 우리나라 만약에 풍력 발전 같은 것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덴마크 거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들이 만약 풍력 발전기를 만든다.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지고. 그러면 그 풍력 발전기 우리나라에 설치하면요.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산업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한 1년에 한 200개 정도만, 200개 정도의 풍력 발전기만 해상, 바다 같은 데 설치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 조선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도 있어요. 풍력 발전 산업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유명한 조선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굉장히 유명한 조선 중공업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몇년 전에 다 풍력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 철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늦게 뛰어들었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도 설치할 데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지금 다 철수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 제도적인 지원만 해주면 그런 게다 국가적으로 다 산업입니다. 산업이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오늘 말씀드린 뭐 기후 변화의 문제라든지 원전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전기 소비를 줄여야 되고 산업 체제가 쓰는 거, 가정에 쓰는 거 최대한 전기 소비, 에너지 소비나 소비들을 좀 사실 줄여야 됩니다. 소비를 많이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후 변화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소비를 줄이고 소비를 줄인 상태에서는 전기 같은 경우는 재생 가능 에너지, 그죠? 교통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자동차 많이 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카쉐어링을 하든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최대한, 교통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식으로 생활에도 바꿀 수가 있죠. 예, 정책도 바꿔야 되지만.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국 거 수입해서 먹는 게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시킵니다. 먹거리 자체도. 그리고 고기 많이 먹으면 온실가스 많이 배출되는 거 아시죠? 예. 축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가 나와요. 사료도 재배해야 되고 운반해야 되고 그걸 또 가축들한테 먹이고 가축들이 또 내뿜는 분뇨 뭐 가스 이런 것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축산이 교통보다 더 크다고 해요. 축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교통 분야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할 정도입니다.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먹는 거 바꿔야 될게 굉장히 많습니다. 바꿔야 될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제가 전기 중심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대표적인 게 전기입니다. 뭐 교통, 먹거리 다 바꿔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전기입니다. 기후 변화 문제를 생각했을 때 바꿔야 되는 게 전기고 전기 소비를 줄이고 덜 환경적으로 영향을 덜 미치는 재생 가능 에너지 늘리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말하는 원전은 사실 저는 대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원전이 전혀 온실가스를 안 내뿜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원전은 땅에서 우라늄을 캐가지고 하는 건데 땅에서 우라늄 캘 때에도 뭐이 장비가 동원되고 그죠? 땅을 캐야 되죠. 그걸 운반해야 되죠. 그걸 또 가공해야 되죠. 그다음에 원전은 이 발전할 때뭘 하게 되냐면 냉각수라고 바닷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걸 냉각을 시키는데 이게 굉장히 물이 뜨거워져서 배출이 됩니다. 7도에서 10도가 올라가요. 순식간에. 딱 끌어들여 가지고 식히고 딱 배출하는데 7도 이상이 올라갑니다.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겠죠. 원전이 들어서면 그 주변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또 무슨 효과가 있느냐? 바닷물 안에 녹아 있는 온실가스가 바깥으로 나오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전 자체도 친환경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방사능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원전 그 연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발전하는 전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건 어쨌든 소비를 줄이고 좀 지속 가능한 재생 가능 에너지 쪽으로 지금이라도 전환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